이 암사자는 다 자라지 않은 아성체 누를 상대로 매우 정석적인 사냥법을 보여줍니다. 누의 머리를 붙잡은 사자는 아래에서 누의 기도를 물고 숨통을 막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자들도 마치 하이에나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 마리가 비슷한 방식으로 사냥을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성체 암사자가 누의 목을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을 붙잡고 매달린 채 누의 주둥이를 막고 있고 뒤에서 하이에나들이 하는 것처럼 누에 매달려 공격하는 사자들이 아직 어린 아성체라는 것인데요. 물론 많은 사자들이 누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방해하고 있지만 왠지 불안불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둥이를 물고 있던 성체 암사자가 잠시 떨어지자 누는 그 즉시 질주하며 사자들의 포위망을 빠져나가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자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먹이 사냥법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